아프로디테께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말해보시죠. 이렇게 얘기합니다. 나는 나 권력 없는데? 나 이런 거 없는데? 난 그냥 황금사가 다 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하고 결혼시켜줄게. 사랑 줄게. 사랑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이거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여기는 헤르메스가 그럼 그렇지, 이게 좀 약하다 이럴 때 아프로디테가 한마디 합니다. 뭐라고 했어요? 그런데 파리스, 지금 이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뽑는 자리잖아. 근데 권력이 아름다워, 지혜가 아름다워, 사랑이 아름다워?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사랑 아닌가? 왜 이렇게 똑똑해 갑자기? 맞아, 이거 아름다운 여신 뽑는 데인데 권력이 왜 나오냐 이거야. 그렇지. 이게 뭐 지혜가 왜 나오냐 이거.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사랑이라는 거죠. 맞아. 대통령 뽑는 거 아니니까. 맞아. 그러니까 여기는 파리스가 이렇게 미소를 짓더니